다시다가 무엇인지 궁금했다면 이 영상만 보세요. 이 고향의 맛이라고 불렸던 이 다시다는요, 현 CJ 제1제당의 고유 상표명입니다. 그 외의 제품들은요, 이 다시다라는 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고요, 이 다시라는 표현을 합니다. 이 1970년대 이 대상그룹에서 만든 미원이 이 국내 감칠맛 시장을 완전히 이 선점해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당시 이 배가 너무 아팠던 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이 제1제당이 이 미원의 대항마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다시다의 시초였습니다. 처음에는요, 이 소고기 맛과 생선 맛 이 두 가지를 생산했다고 해요. 아, 그런데 생선 맛은 생각만 해도 엄청 비릴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런지 이미 이 단종이 되었고요. 이 현재는 이 소고기 맛 다시다를 필두로 멸치, 조개, 해물 다시다까지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. 이 다시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, 이 신라면과 안성탕면의 스프 맛이 다르듯이 이 소고기 다시다는 소고기 맛, 멸치 다시다는 멸치 맛, 조개 다시다는 뭐 당연히 조개 육수 맛이 나겠죠. 다시다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요, 여러 채소와 해물, 이 고기 육수에 첨가하면요, 더욱더 맛이 깊어집니다. 그래, 이마시아가 당연히 나오겠죠. 이 대표적인 이 소고기 다시다의 성분을 보면요, 정제소금과 소고기 분말, MSG, 야채 분말, 사골 농축액, 향미 증진제, 포도당, 그리고 전분의 일종인 말토, 덱스트린 등이 기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제1제당의 다시다가 이 30가지가 넘는 재료가 첨가되어 있어서 첨가물도 1등, 같은 중량 대비 가격도 1등. 그 외 제품군들은요, 선점업체보다는 비싸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, 이 소고기 분말 함량을 좀 줄이고 이 소고기 맛 베이스나 농축액으로 대체하고 이 간장 분말, 옥수수 전분 등을 빼거나 넣는 식으로 이 함량 조절을 좀 했고요, 이 소고기 맛, 멸치 맛, 조개 맛을 내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요, 이 현재 주어진 이 마켓 환경과 조건에서 이 원조격인 이 다시다와 이 비슷한 맛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뭐 맛이란 이 단순한 식재료로 극강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요리의 미학 아니겠습니까?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미학의 묘미까지는 제가 어떻게 케어해줄 수가 없습니다. 이 밖에도 더 많은 요리 정보를 원하시면요, 만남TV 썰매